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9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그러니까 4일이죠, 4일. 그저께죠. 지금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이니까 4일날 그 뉴욕 주정부에서 이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나왔고요.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Emergency Rental Assistance라고 이름도 나왔고, 그리고 관할하는 뉴욕 주정부는 그 임시 장애 보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오피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4일날 자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도 신청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기 화면을 보시면 그 주정부 그 기관 웹사이트 그 표지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Opening soon, Emergency Rental Assistance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청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주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수 있게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 아주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그런 신청 그 방법이나 자격 조건이나 그다음에 질의응답 등을 아주 자세하게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청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 저희들이 이제 민권센터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 대행 활동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급하게 이거를 모두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널리 퍼뜨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 번역된 저희 민권센터가 번역한 설명을 보시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들 이제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민권센터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자세히 읽어보시는 게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이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6가지만 짚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무래도 자격 조건이죠. 자격 조건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같은 내용이에요. 가구 수입이 지역 중간 수입의 80% 이하다.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 6만 불이 넘어요. 80%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이 사는 지역의 카운티의 지역 중간 수입을 확인하려면 그 담당 부처 웹사이트 그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otda.ny.gov 로 들어가시면은 그걸 확인하는 사이트가 거기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사시는 곳에 지역 중간 수입 80% 이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액수를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2020년 3월 13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모든 게이 3월 13일, 지난해 3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COVID-19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거나 수입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났거나 생활비용이 늘어났거나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증명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이고 렌트가 밀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렌트가 밀려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할수 있는 걸로 현재까지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벌써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나는 돈을 빌려서 렌트를 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렌트를 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할수 없느냐? 그 부분이 아직 모호합니다. 현재까지는 렌트가 밀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서상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신청서가 나오게 되면 그 신청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뭐 론을 했다든지 빚을 졌다든지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빚을 갚는 형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청 방법을 제시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을 못 받으면 노숙자가 되거나 주거 상태가 불안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처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역시 렌트가 밀려 있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밀린 렌트가 있으면 그 같은 살고 있는 집에 유틸리티도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전기세 주로 가스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같은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집의 유틸리티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렌트가 밀려 있어야 유틸리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만 따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주요 자격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우선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첫 30일간은 이 우선권을 주는 이네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첫 30일간은. 첫째가 아주 저소득층이죠. 지역 중간 수입의 50% 이하. 이 액수도 이제 물론 웹사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90일 이상 실업을 했고, 또는 참전 군인이고,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인신매매 생존자이고, 또는 퇴거 소송, 집주인으로부터 이미 퇴거 소송을 받아서 그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홈에 거주하거나,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별로 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20가구 또는 그 이하 규모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첫 30일 동안 지급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20가구 또는 그 이하 규모 건물을 거주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소규모 랜드로드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위에 이 7가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냥 중간 수입의 50% 이하를 버는 사람들, 저소득층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80% 이하를 버는데 위에 7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80% 이하인 경우, 수입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첫 30일 동안 우선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일이 지난 후서부터는 이게 중요한데요. 선착순으로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네 가지 조건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착순으로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택도 지난번 렌트 지원과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요번에는 밀린 렌트는 최고 12개월까지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12개월 동안 반년 동안 렌트가 밀렸다. 그러면 그 렌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까지도 추가 보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렌트가 밀려있는 경우에 12개월까지 또 전기 또는 가스 유틸리티도 밀려 있는 경우 그것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집주인과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새로운 규정이에요. 지난번 렌트 지원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 렌트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도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집주인한테 돈을 주니까. 그런데 지난번 신청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그걸 그냥 신청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세입자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규정을 뒀냐? 세입자가 이제 자격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집주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집주인이 신청서도 제출 안 하고 협조를 안 해. 그러면은 180일간의 보류 기간을 둬요. 그래서 세입자 렌트로 지불할 돈을 정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에 집주인을 설득하라 이거죠. 집주인을. 그래서 집주인이 이거에 협조해서
집주인도 신청서를 완성하고 제출을 하면은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주게.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했다면은 세입자는 나는 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렌트를 내려고 한다. 근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한다고 소송에서 자신들이 방어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하는데 불리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겠다고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이제 한 가지 추가가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면 집주인도 동의를 해서 협조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그 신청할 때 쓰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신분 정보가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포로 아이디, 운전면허증, 비운전 정부 아이디, 여권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미비자들도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EBT, 뭐 푸드 스탬프나 이런 거 받는 EBT 혜택 카드, 그다음에 출생 증명서, 학교 등록증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신분 정보를 이제 밝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는 분들은 제출해야 됩니다, 정보를. 근데 합법 이민 신분이 없어도 분명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류 미비자들 분들 같은 경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렌트를 얼마를 내고 있나를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리스 계약서가 있으면 물론 좋죠. 자장. 근데 또한 가지 리스 계약서가 유효 기간이 이미 끝난 후라도 그것도 허용합니다. 증거로. 그다음에 렌트를 낸 후에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렌트를 낸 수표 그 캔슬드 책 또는 머니 오도. 그다음에 집주인이 이런 게다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사람이 우리 건물에 우리 집에 세입자다라는 걸 증명해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청서가 나오면 그런 집주인이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양식 같은 것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증명 물론 필요하죠. 이것도 물론 리스, 뭐 렌트 영수증 등등 이런 아까 그 렌트 액수 증명과 같이 쓸수 있는 서류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없어도 유틸리티 고지서, 뭐 학교 기록, 은행 스테이트먼트, 우편물, 보험 고지서,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다쓸수 있어요. 거주 증명으로. 다만 이 거주 증명은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거면은 옛날에 살았던 걸로 이렇게 속일 수도 있으니까 현재 유효한 것으로만 이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증명은 이제 페이스타업이라고 그러죠. 임금 명세서 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예금 기록으로도 허용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물론 실업수당을 받으면 실업수당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2 받으시는 분들은 W2. 그래서 수입 증명은 두 가지예요. 월 수입을 증명할 수도 있고, 지난 2020년 한해 동안의 수입으로 이제 또 자기의 수입을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 수입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각종 소득세 신고 복사본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할수 있고요. 연수입은 이게 전부 다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진술서를 쓸수 있게 내가 얼마 번다 라고 쓸수 있게 이제 또 허용을 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걸 이제 물론 따져보겠죠. 그 다음에 이 가스나 유틸리티 지원을 받으려면 물론 가스 또는 전기 유틸리티 고지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아니면 가구 수입이 감소했고 비용이, 생활 비용이 늘어났고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걸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세입자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비즈니스 거래, 부동산 거래 관련 등 해서 이제 세금 보고 양식이 있어요. W2 세금 보고 양식이라고. 그거가 있으면 이제 제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 계약서, 뭐 수표 등등 아까 세입자들이 제출한 것과 비슷한, 그다음에 뭐월 렌트 페이먼트 관련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의 렌트 지불 문서라든지 또는
이 신청사의 진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요. 디렉트 디파짓 은행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트 디파짓으로 세입자가 렌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밀린 렌트 액수를 물론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식도 또 나올 거예요. 렌트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왜냐면 그만큼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입자,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조치에 그 동의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향후 3개월까지의 렌트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그거가 완불됐다는 거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뭐다 정부에서 돈을 받았는데 여전히 뭐안 냈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그러면 이제 물론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혹시 연체 수수료 같은 게 있으면 렌트를 늦게 내서 이 레이트 피라고 그러죠. 그거를 붙인 게 있으면 그거는 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주정부가 그거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지원을 해주는 과거 렌트를 이제 와서 인상하면 물론 안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먼트를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1년간은 렌트를 올리면 안 됩니다. 렌트를 동결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은 그 렌트 지원을 받은 세입자를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퇴거를 금지하는 거죠. 퇴거를 1년 동안은. 그다음에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가 뭐네 가구 이하인 아주 소규모 랜드로드라든지 그런 경우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랜드로드의 직계 가족이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본래 있던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대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면은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양가족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대학생들도 물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주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나? 요번 렌트 지원 신청은 집주인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 이후에 세입자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형태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함께 신청서를 완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트를 이제 어느 정도 낼수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괜히 이거를 신청했다고 해서 렌트를 안 내면 안 됩니다. 렌트를 낼수 있는 부분만큼은 계속 렌트를 내야 돼요. 대신에 렌트를 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승인이 나오면 이미 그 승인이 나와서 나온 지원금 부분을 이미 렌트를 냈을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러면은 집주인은 반드시 향후 렌트에 크레딧으로 이미 세입자가 낸 돈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향후의 크레딧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을 한 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건데요. 이사를 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새 집주인한테 이 렌트 지원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좀 여기 살고 있는 곳에서 몇 개월간 렌트를 못 냈고, 그래서 뭐 이사를 갔는데, 그러면 과거 렌트를 못낸 거에 대해서 계속 빚이 남아있는데, 혹시 그거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물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신청서가 나오면 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질 텐데요. 현재까지로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트 지원을 받으면 향후 1년간 렌트를 못 올리게 하고 퇴거 소송도 못하게 하는 등 그런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주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개요이고요.
근데 이제 그 여전히 신청서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지난번보다는 훨씬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관건이 결국 그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건 뭐 융자를 받아서건 렌트를 지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 지원금을 난 렌트가 밀린 게 없기 때문에 못 받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빚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참 관건인데요. 아마 주정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정부 입장에서는 그 엉터리로 사기로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뭐 렌트가 하나도 밀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 렌트를 낼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짓말을 해서 받는 사람들도 방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렌트가 밀려 있는 사람을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고 그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5월 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그런 모호한 부분들을 또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주정부에 그런 걸 문의한다고 해서 주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자기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아직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렌트가 밀려 있는 한인분들 지금 이런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집주인과도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집주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거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를 걱정을 하는 거죠. 세금 문제를. 이제 많은 집주인분들이 또뭐 현금으로 렌트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받은 렌트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꺼려하고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이 렌트 지원금을 받아서 렌트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렌트를 주고 있고 그 수입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셈인데, 그게 과연 그 세무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어떨지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근데 이제 가능하시면 그 랜드로드 분들께서 이 세입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물론 그 밀린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그런 분들이랑 좀 세무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를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랜드로드에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본인에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민권센터는 이제 지금부터 벌써 상담은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은 시작을 해서 이 렌트 지원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718-460-5600으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이름, 저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그러면은 이제 전화 콜백을 해드려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이런 CNB 방송으로도 신청서 작성 안내도 해드릴 거고, 신청서 안내에 대한 또 신청서 작성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진짜 신청서 작성이 혼자서는 어려운 분들, 컴퓨터 사용이 전혀 힘들고, 물론 이제 한 가지 그 긍정적인 것은 한국어 신청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양한 언어의 신청서를 만들 거라고 주정부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한국어는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희 민권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대행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려 주시고요. 그 신청서가 나오게 될 때까지 5월 말까지, 그 5월 말까지는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상담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의가 있으시면 728460560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권센터 커뮤니티 액션 방송은 요즘은 제가 다음 주 예고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시각각 새로운 그 정보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급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다음 주 예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지 지금은 아직 그냥 미정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